Один это. Лизик. Д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오른손을 사용을 하는데 오른손을 끄어버리면 이 보호를 끊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고자 한 분야로 계속 밀고만 있어요. 자, 어드레스에서 저건 낙지 주세요. 어드레스 보는 게. 오, 좋아. 저걸 느낌 어땠어요? 감독은 맞죠? 레디? 레디? 하체가 나가는 스피드에 비해서 팔이 빨리 가요. 레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때리는 중간에 오른손에 힘을. 레디? 나이스. 아, 이거 잘한다. 레디? 자, 지금 연습했잖아요. 필드 나가서 우리 프로들이 7번 아이언으로 네. 7번 아이언으로 공을 칠 때, 밖에서 공을,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아, 치고,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네, 빵 치고, 이렇게 잘 안 된다. 정확한 거. 뭐든 치냐면, 레디? 나중에, TV에 게임할 때, 시합을 지금 했는 그러면은 앞으로 회원님도 필드 나가서 7번 레디? 이렇게 치면 된다. 이거 자세만 잡다고 네. 이게 끝입니다. 후드나 드라이버는 굉장히 크고 회전력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치고 나서 그 회전력 때문에 잘못 들어가는데 아이언은 그린에 갖다 꽂는 샷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백스윙도 크게 안 하고 레디? 연도가 가서 빵 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다 되거든. 좀 더 정확하게. 근데 뭐 3번 아이언, 4번 아이언 좀 더 멀리 때려야 돼.
그때는 아 지금 그 연습을 지금 거기 쳐도 90m 맞아요. 옛날에 그냥 쳐서 지금 막 됩니다. 근데 지금 투수인 나라고 방생인데 90m 그럼 투수할 필요 있어요. 공을 좀 더 훨씬 정확하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이게 왜 지금 팔 쫙쫙 펴지냐면 제가 여기서 회원님한테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게 정확하겠어요. 이렇게 던지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죠. 물을 치는 것보다 내가 보내고자 한 방향을 좀 더 떨어지는 게 정확하겠죠. 그 연습을 하는 이렇게 치면 항상 공이 똑바로 하시면 또 약간 빼기도 하고 약간 빼기도 하는데 레디? 오늘부터 할게요. 네. 네. 아이언을 충분히 연습하고 나중에 드라이브를 연습하세요. 그래서 쳐보긴 하는데. 네. 오, 굿!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 네. Ready? Ready? 와. 레디? 몇 가지?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 달라졌나요? 예. 네.